요즘 한국의 기아차에서 만든 텔루라이드가 장난이 아니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리뷰도 좋고 애국심도 있고 하여 까짓거 텔루라이드나 한번 팔아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아차 매장에 갔다가 무한만 당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다 팔리고 재고도 없을 뿐더러 주문을 해도 거의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며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유명한 텔루라이드는 델루드 화합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텔루라이드라는 브랜드 네임을 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의 그 유명한 휴양지인 텔루라이드 도시명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면 텔루라이드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덴버에서 텔루라이드까지는 약 370마일로 6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 길이다. 꽤 먼 길이다. 그러나 콜로라도의 거의 모든 프리웨이는 타주의 고속도로처럼 절대 지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경치 또한 운전자들이 절대 졸 수 없는 사이 뷰잉의 기쁨을 선사한다. 그런데 텔루라이드 가기 전에 위치한 우레이 나는 마을을 진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레이는 덴버에서 약 330마일로 약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더 시트 서런드 오브 아메리카 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산속의 타운이다. 이런 우레이에서 텔루라이드까지는 약 50마일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텔루라이드와 우레이는 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직선 거리는 10마일도 되지 않는다. 직선 거리라면 불과 20분 안에 갈 수 있지만 직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리즈웨이 인근까지 가서 다른 하이웨이 62번과 550번을 타고 가야 한다. 이 두 타운 다 겨울 시즌에는 스키 매니아들의 성지로 변한다. 원래 콜로라도의 눈은 그 질 자체가 다르다. 어떤 곳은 눈이 끈적끈적 웨트하기도 하지만 콜로라도의 눈은 바삭바삭 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스키어들을 위한 최상의 눈 퀄러티를 자랑한다. 나는 이곳을 몇 년 전에 우레이는 한 번, 텔루라이드는 두 번 가보았는데 그 가는 길이 매우 험하다. 꼬불꼬불하고 산속으로 한참 들어간다. 그러다가 영화의 한 장면같이 짠 하며 나타나는 타운이 바로 우레이다. 일단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래쪽에 위치한 우레이 타운을 내려다보면 그냥 한 폭의 절경을 그린 그림 그 자체이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에 맞추어 이곳에 오면 아마도 지상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때 탄광촌으로 시작된 이 우레이는 미국의 스위스답게 경치는 당연하고 각종 부티크숍과 매력적인 레스토랑들과 액티버티 플레이시즈들로 타운을 메우고 있다. 반드시 가봐야 할 곳도 많고 해봐야 할 것도 많은 우레이는 박스 캐니언 폭포와 여러 트레일 코스들 그리고 우레이 ICE 바과 하트 스프링즈 SPA 등등 기막힌 장소들이 즐비하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온천의 광팬인 와이프 때문에 특별히 즐긴 우레이 하트 스프링즈라는 온천이 있다. 조그만 여기저기 온천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물 온도가 다른 초대형 온천풀들이 몇 개나 된다. 저녁 무렵에 온천에 들어가라고 권하고 싶다. 온천풀장의 양 옆으론 큰 암벽의 산이 위치해 있다. 온천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양쪽으로 거대한 산들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기는 슈퍼 신선하고 따뜻하거나 뜨거운 온천물은 정말 온몸을 마사지하듯 녹여준다. 양 옆으로 있는 산 한쪽의 암벽에는 락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온천을 즐기고 나와 쾌청한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근처 아무 숍이나 들어가 햄버거를 먹어보면 햄버거가 이렇게 맛있었나 할 정도로 식욕과 기분이 최고조에 도달함을 느끼게 된다. 골프 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트라이 해본 옵션을 말해보자면 일단 우레이에 숙소를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약 100마일 떨어진 그랜드 정션에 있는 유명한 레드런즈즈 메이서 골프장 마치 미니 그랜드 캐년 속에서 골프 치는 듯한 느낌으로 2시간 걸려가서 골프를 치고 저녁 무렵 다시 우레이로 내려와서 따끈한 온천 물의 경치를 보며 몸을 담근 다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다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이곳 우레이에서 1시간 남서쪽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텔류라이드로 진입하기 얼마 전부터 마치 신선이 사는 듯한 안개가 스멀스멀 쌓이기 시작한다. 텔류라이드는 제법 큰 파운이다. 할 것도 가볼 곳도 제법 많다. 유명한 간덜러를 타면 단계별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에 내려 경치도 보고 카페에 들러 커피와 스낵도 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유명한 트레일 코스들이 많다. 오퍼패스 코스 같은 황야 같은 특이한 트레일도 있고 브라이델 베일 같은 계곡과 냇물을 끼고 가는 트레일, 그 밖에 산곡으로 가는 저드 위브 트레일, 경관 좋은 강을 보며 가는 블루 레익스도 있다.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아트 갤러리도 있고 박물관도 있다. 보트 투어도 있고 파러글라이딩도 있고 낚시도 할 수 있다. 콜로라도로 관광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타운을 염두에 두고 관광 일정을 짜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내가 만일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기꺼이 관광 가이드를 해드릴 의향도 있다만 나도 한 곳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암튼 우레이와 텔류라이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